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에 또 칼리 리눅스 2022년도 세 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항상 요것을 이제 칼리 리눅스가 새로 나오면은, 저는 신속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알려줄 의무가 있죠. 자, 이번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서 이제 우리가 1분기에 한 번씩 릴리즈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엔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제 도구들이 이제 추가된다.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나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새로운 커널들을 업데이트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움을 칼리 리눅스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현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디스코드하고 그다음 테스트 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채팅 같은 경우나 어떤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공유한다거나 이렇게 사용 소통을 할때 하나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 쪽에서도 그 디스코드를 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팅방들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버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랩에 대한 환경들을 또 제공합니다. 이건 뒤에서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칼리 리눅스의 새로운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정보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스코드 서버에 관련된 부분들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칼리 리눅스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 이제 같은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좀 받고, 좀 칼리 리눅스의 이제 변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받고 싶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부터 이제 IRC를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뒤쪽에 왜 디스코드를 사용하고 있냐. 물론 이런 거에 대한 환경 변화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을 여러분 그 자기도 도입을 했다 이런 의미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은 솔직히 IRC라고 한다면은 좀 옛날 사람 뭐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저도 제가 보험 시작할 때도 IRC가 좀 있었는데, 보안 커뮤니케이션 국내도 IRC를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IRC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퀘스천 하죠. 그게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카카오톡, 우리 국내에서 이제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제 뭐 IRC 사용했던 사람들을 좀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은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코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좀더더 이제 좀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리눅스의 그런 여러분들 도구 자체는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 시간대에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세미나처럼 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 테스트 랩인데, 오늘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모이킹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칼리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뭔가 자사 서비스들을 대량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점 분석할 때 이제 칼리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게 모이킹 때도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쪽에서 굉장히 대량의 어떤 서버들을 점검을 할때이 칼리 리눅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자동 도구들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업무가 효율적이다. 그거는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이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처음 이제 공부를 하게 될때 사실 모이킹에 대한 테스트 랩들을 구성하려면 조금 귀찮아요. 사실 뭐 요즘 많이 편해지긴 편해졌습니다. 뭐 도커 컨테이너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설치할 때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이것조차도 좀 귀찮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가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귀차니즘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DVWA라고 하는 거, GC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DVWA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이렇게 그 출판에 나중에 이제 출판 그책책쓸때그한 과정에서 DVWA로 이게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DVWA 좀 활용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 국내에서도 강의할 때 이제 강사님들이 DVWA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웬만한 보안책에서는 다 요거 환경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얘는요. 근데 이제 주시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OWASP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런 테스트 환경인데, 사실 이 환경이 되게 좋아요. 네, 좋고, 지금도 업데이트가, 얘는 업데이트 안 해야죠. 얘 지금 업데이트 거의 죽었죠. 근데 얘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BWAB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시샵 같은 경우나, 이런 OWS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추천합니다. 업데이트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칼리 링스에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하시면 된다. 라고 써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칼리 리눅스 랩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칼리 리눅스 랩스라고 하는 것들, 여기 이제 메타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은 요런 정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로 어떤 도구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어떤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칼리 리눅스 랩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버추얼박스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버추얼박스를 머신, 버추얼머신을 사용하시던, 버추얼박스죠. 버추얼박스를 사용할 때나 VM을 사용한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해제하고 불러오시면은 저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제거 기존 영상들을 보시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항상 설치할 땐 sudo apt update라고 해서 저장소를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업데이트해서 저장소만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이제 최신 버전들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 랩스라고 하는 것을 sudo apt install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다 저장소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소가 다 업데이트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sudo apt install,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량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랩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설치가 될 겁니다. 뒤에서 업해서 업데이트 잘 했으면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 랩스, 그 다음에 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Y를 눌러주시면은 605메가 정도 되죠. 그래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치 환경이 이제 두 개가 설치된다고 얘기했잖아. DVWA하고 주시샵이 같은 경우인데, DVWA 같은 경우는 이제 PHP 환경이에요. 네, PHP 환경으로 돌아가고요. 이 다음에 주시샵 같은 경우는 노드 환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노드JS 아시죠? 그래서 이 환경들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패키지들을 미리 좀 많이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킹 환경들을 구성을 할때 이제 뭐 이런 두 개의 오픈소스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은 이게 이런 방법 말고 수동으로 한번 여러분들 설치하시기를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웹 서비스들을 이제 그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들을 이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PHP 환경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뭐 HTML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Node.js 같은 Vue.js나 이런 환경들을 구성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요걸로 이제 좀 편하다고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편하기 때문에 요걸로 바로 테스트 환경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강사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한번은 해보시라, 공부할 때는. 근데 우리는 편하게 한번 칼리 뉴스에서 편하라고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다 설치하고 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다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을 하냐? 항상 이제 sudo 그 다음에 동작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건데, dvwab이라고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탭을 쳐보시면은 dvw까지 치고 탭 치시면 이렇게 dvwa 스타트하고 dvw 샵 스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딱 예측하기에는 얘를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dvwa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아무것도 안 뜨죠. 예, 근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얘가 이렇게 페이지가 동작을 하면서 DVWA 환경이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로컬호스트에 42,001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포트로는 이제 다른 웹 서비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환경을 이걸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똑같이 이제 주시샵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주시샵이란 게 있고 주시샵 스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시샵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시샵을 실행하면 얘도 42,000포트로 실행을 하는데 뭔가 많이 시행하죠. npm이라고 하는 걸로 실행을 합니다. 그다음 조금 동작을 하면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면은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예, 실행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테스트 환경들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칼리 리눅스로 이제 웹패킹을 이제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거 대상으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42,000과 42,001로 이웹 어플리케이션 어널라이즈,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웹패킹 하나씩 하나씩 뭐 책을 보시던 예, 블로그들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새로운 버전에서 이렇게 패키지 업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